북경에 인질로 잡혀왔었던 고려 왕자 중에 그 기왕후가 잘 받았던 사람이 있었나 봐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게 충수강의 또 다른 아들이었었는데 왕의 계설 서열에서 밀려갔고 충혜는 자기 형이니까 당연히 충혜가 됐었고 충혜 동생이었었는데 충혜 아들들이 있으니까 밀려갖고 이제 안 됐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유력한 후보긴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채로 성인이 됐도록 거기 있었는데요. 마침 20대 딱 넘었었는데 기왕후가 은근하게 컨택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잘할 수 있어? 아이 잘할게요 하고 이제 그 어느 정도 합의를 봤었나 봐요. 그러고 이제 국민왕이 이제 왕이 됩니다. 왕이 됐는데 기왕후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완전 다른 정치를 핀 겁니다. 왜냐면은 20대까지 그 원나라에 살면서 원나라가 무너져 가는 과정을 성인이니까 판단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다 목도하고 왔단 말이지. 이미 원나라에 밀란 세력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했었어요. 홍건적이라고 불리는. 그거를 원나라가 대처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걸 뚜렷이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볼만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왕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왕은 오자마자 바로 한 게 뭐냐면은 원 간섭을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반원 정책을 핍니다. 반원 자주 정책을. 이게 처음부터 오자마자 할 수는 없으니까요. 와도 내 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저때 왕이 얼마만큼 황당했었냐면요. 외국 살다 왔으니까 국내 자기 세력이 있겠나 없겠죠. 국내 세력 보니까는 왕보다 더 힘센 사람이 있는 거예요. 봤더니 기철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기철이라는 사람이 왕을 봤는데 인사를 안 하더래. 말을 타고 가면은 왕하고 같은 줄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냥 앞으로 가더래 지금. 자, 이거는 뭐하는 나라인가 싶었답니다. 자기가 이게 쉽게 움직이거나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인지를 한 것 같아요. 와서. 그래서 시간을 좀 두고 있다가 국민왕 5년에 5년째 되던 해에 시도를 합니다. 도전을 합니다. 그때 대부분의 기억들이 나타나요. 반원 자주정치라는 게. 요거는 즉위하자마자 합니다. 아주 유명한 사료 있어요. 시험에 잘 나오는. 이연종이라는 그 신하가 있잖아요. 왕한테 이런 건의를 했답니다. 변발과 허복은 선왕의 제도가 아니니 왕은 속히 그 의복을 벗으십시오 하는데 아이 그래 네 말이 옳구나 하면서 벗고 변발도 풀었다라고 합니다. 아주 잘 나온 사료입니다. 국민왕 사료예요. 이거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5년 되자마자 한 게 뭐냐면 제일 먼저 기철 죽입니다. 기철이 의심할까 봐 어떻게 하냐면요. 그 어떻게 보면 국민왕이 약간 비겁하기도 한데요. 위험에 처하면은 자기 신하들을 이렇게 쳐내면서 안전을 담보하기도 하고 좀 술을 쓸 때도 약간 비열한 술을 쓰기도 하는데 일견 이해는 돼요. 그 자기 도처에 적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쓸 수 있는 힘이 뭐가 있을까?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가면서 말을 나눌 사람이 있을까? 저렇게 몰래 속으로 삼키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일견 이해는 됩니다. 기철을 죽일 때도 그랬었어요. 궁궐에서 파티한다는 말로 이제 불러다가 불시에 죽인 겁니다. 기철도 이제 그랬겠죠. 설마 궁궐에서 파티하는데 파티 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했는데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죽입니다. 불시에. 그래서 기철이 저항 한번 제대로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기철 죽었다라면 국민한테란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태까지 있었던 이른바 과거청산합니다. 무신집권기 때 누적됐었던 문제와 원간섭기 때 부가적으로 축적된 문제들을 해소하는 게 국민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신집권기 때 만들었다가 지금까지 있었던 기구도 없애고 원간섭기 때 있었던 기구를 없애는 게 이 사람이 없앱니다. 그때 없앤 게 정방. 와 이게 이때까지 있었어요. 무신집권자들이 인사권을 장악하려고 가졌었던 건데 이걸 나중에 친원파들이 장악해갖고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없앱니다. 없앴다는 것은 왕이 인사권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쌍둥탐정 중에 있잖아요. 쌍둥탐정 중에 그 두 개는 없어졌잖아요. 우리 국가 내에 있었던 거 두 개는 없어졌습니다. 동령부하고 탐나총감부는. 그리고 쌍둥총감부 남아있었고 정동에서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그 두 개가 남아있었는데 요 두 개를 이때 없앱니다. 앞에 두 개는 충유랑 때 원나라가 스스로 반환을 시켜준 거고요. 요거는 힘으로 없앤 겁니다. 힘으로. 그러니까 정동행성 이문서를 혁파했다. 정동행성의 부속기구 중에 이게 실세기구였었습니다. 그냥 정동행성이라고 하면 됩니다. 쌍성총감부를 무력공략합니다. 소위 말하면 원나라하고 전쟁을 한 거예요. 아 진짜 서우드 춘추라고 그래도 명색이 지금 말하면 미국인데 미국 한번 붙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국민왕도 배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가 이 쌍성총감부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 원나라 관리하는 이 관서에서 이 관서에
토로서 녹을 먹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이자춘 이성계였었거든요. 이자춘이 아버지고 이성계가 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고려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느 쪽으로 편을 들까 고민하다가 고려 쪽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고려 공무원이 되는 계기가 돼요. 이걸 계기로 원나라 그 지역 공무원이었다가 여기 공무원으로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25살의 이성계가 국민왕을 처음 만나게 되는데 이때까지는 국민왕이 이 시골에 그것도 무사 고려시대 무시받는 것들이 무사였었단 말이에요. 시골 출신의 무신 출신 애가 뭐 하겠어? 그럼 실제 이때 관료들은 아유 촌놈 왔네 그것도 게다가 무사야 이런 정도로 대했었단 말이에요. 저때 그 누구도 저 사람이 몇 년 뒤에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은 아무도 못했을 겁니다. 아, 이 첫 드라마틱한 조우가 이때 이루어집니다. 자, 이 쌍성총감부 관리하는 지역을 천령이북지역이라고 합니다. 쌍성총감부 무력공략이라고도 하고 천령이북을 획득했다라고도 합니다. 자, 근데 국민왕 정치 잘하는데 국민왕한테도 위기가 생깁니다. 안 생길 수가 없지. 그 위기는 뜻밖의 이런 게 생겨요. 이것도 잘 나오죠. 홍건정, 머리에 붉은 두건을 두른 도적들 말하는데 원나라 말기 때 밀란 세력을 말합니다. 지금 원명 교책이라는 거예요. 그 밀란 세력 중에 하나가 주원장이고 그들 중에 하나가 명나라 세운 겁니다. 워낙 세가 셌었는데 걔들이 원나라 군대한테 밀려갖고 고려 국경까지 들어오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덩달아 피해를 봤었어요. 그때 두 번 침입이 있었는데요. 홍건적은 국민왕 때만 침입했었으니까 홍건적 다 놨으면 국민왕 문제라고 해두시면 됩니다. 1차 때는 서경이 함락됐다가 2차 때는 왕이 있는 개경까지 함락돼요. 그래서 왕이 안동까지 피난가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안동 지역사 상당히 잘 나오죠. 국민왕이 피난갔다. 아, 거기에 이런 풍습이 생겨요. 왕과 왕비가 피난가는데 왕과 왕비가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강이 냇가가 물이 너무 비가 와서 물이 불었답니다. 그래서 왕비가 거기를 건널 수가 없으니까 고민하고 있는데 동네 안악들이 다 나와갖고 있잖아요. 왕비 건너라고 허리 굽히고 다리가 되줬대요. 그래서 이 다리를 허리 굽힌 이 사람들이 등을 밟고 이제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래 생긴 풍습이 여기서 생겼다라고 합니다. 노다리 밟기라고 하는 안동으로 갔다. 안동 혹시 여행 가실 일 있으면은 안동 근처 의성 가면은 고운사란 절이 있는데 그 국민왕이 직접 썼다라고 하는 그 현필이 아 그 현판이 남아 있어요. 국민왕 친필 현판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보실 일 있으면 한번 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도망갔다가 안동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도중에 잠깐 흥왕사에 들러서 여기서 좀 묵었다가 다시 궁궐 수리하고 궁궐로 들어가리라고 이제 하는데 개성 근방에 있는 흥왕사에 머무를 때 아직 남아있었던 권문세족 애들이 무리를 이끌고 들어와서 왕을 시해하려고 했었습니다. 흥왕사의 변이라고도 하고요. 김용의단이라고도 합니다. 그 흥왕사는 문종이 의천을 위해서 만들었던 절이었죠. 왕을 흥하게 하라고 불교를 통합운동한다고 만들었었던 겁니다. 고려시대 가장 큰 개성에 있었던 가장 큰 절 중에 하나였었는데 여기서 머물다가 변을 당했었습니다. 그때 이랬었대요. 국민왕의 와이프가 노국대장 공주인데요. 국민왕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이거는 남녀간의 사랑 개념도 있겠지만은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국내 들어와서 자기 편이 없는 이 외로운 곳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기댈 수 있는 동지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노국대장 공주는 원나라 사람이었지만은 국민왕의 개혁을 지지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지애적인 사랑을 더 크게 느끼지 않았을까. 하여튼 되게 의지를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남녀간의 사랑으로서도 그렇고 동지로서 되게 의지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노국대장 공주의 일화가 있는데요. 이때 김용부리가 한 50여 명의 무사를 데리고 쳐들어오는 데 있죠. 국민왕이 그 도망갈 시간을 벌어준다고 국민왕 침실 앞에 있죠. 문을 딱 막아세워갖고 나 먼저 죽이고 가라 그랬답니다. 그 무사들 앞에서. 근데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게 친원파들이 권문세족이 왕은 죽일 수 있어도 몽고 여자는 못 죽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못해요. 이거는 원나라 여자 맡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국민왕이 피하는데 도움을 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왕 침실에는 환관이 대신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환관이 대신 죽어줍니다. 그리고 최영 장군이 맡고 이제 그 진압을 합니다. 자, 이걸 흥왕사의 변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이 기왕후가 자기 오빠 죽었다고 이를 갈고 있었는데요. 임의대로 국민왕을 폐위시키고 덕흥군, 국민왕의 삼촌을 고려 왕으로 삼아갖고 보냅니다. 근데 이것도 최영이 또 격퇴시켜요.
이런 위기들이 겹칩니다. 그 위기들이 겹치는데 국민왕 개인한테는 위기 중에 위기, 위기 오브 위기, 갑 위기가 뭐였었냐면요, 와이프의 죽음이었어요. 정치에 대한 의욕을 완전 상실하게 됩니다. 와이프가 죽으면서 노국 대장공주의 사망이 국민왕의 지금까지 노력들을 다 물거품으로 만드는 큰 계기가 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만큼 상심감이 컸었냐면요, 노국 대장공주가 죽었는데 국민왕이 화가거든요. 그림을 되게 잘 그리거든. 노국 대장공주의 그 초상을 그려놓고 있죠. 평상시대로 식탁이 있으면은 두 자리, 항상 밥을 2인분 갖다 놓으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앞에 노국 대장공주의 영정을 갖다 놓고 있잖아요. 자기 한 입, 나 한 입 이지랄하고 있었대요. 돌아가시고 나서도요. 그만큼 이 사람에 대한 그 애정이나 그 마음속의 의지 같은 게 되게 컸었나 봐요. 못 냈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노국 대장공주를 돌아가시고 난 뒤에 계속 그리고 있었고요. 이 사람의 영혼이라도 위로해준다고 영정공사를 벌여요. 사찰 같은 데 다니면서 그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정치에는 이제 관심을 이제 끊어요. 계속 그것만 찾아다닙니다. 영혼을 위로해준다고. 이제 그러면서 공민왕이 어떤 신화를 통해서 어떤 절의 승려 하나를 소개받게 되는데 그 승려가 신돈이라는 승려였었거든요. 근데 자기도 이제 그게 있잖아요. 왕인데 내가 지금 마음이 상처가 있어갖고 지금 아무 일도 못하겠는 거는 개인으로서 남자로서의 나인 거고 나라의 대표로서 나라는 존재도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겠는데 나는 못하겠고 그래서 누군가 대신해 줄 사람이 없을까를 생각했던 것 같은데 신돈이 그 역할을 해주기 이제 마땅하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왜냐면은 기존에 있었던 권문세족이나 친원파들하고 끈이 전혀 안 닿아 있는 아주 한미한 출신이고요. 엄마가 절의 노비였어요. 절의 노비인데 왜 거기서 아들이 나오지? 하여튼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가 되는 거죠? 일천족친에 따르면 노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기득권하고 전혀 끈이 연결되지 않은 사람인데다가 개혁에 대한 의지 내지는 열망 같은 것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대화를 나눠보면 나눠볼수록 깊이 빠졌답니다. 국민왕이 신도를 부를 때 스승이라 불렀었어요. 신하라 부르지 않고요. 그래서 깊이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도한테 모든 걸 맡기고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거를 2차 개혁이라고도 해요. 요 위기 이전의 개혁을 1차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신돈 등용의 개혁을 하는데요. 신돈 등용의 개혁하면서 했었던 가장 대표적인 게 전면면적 도감입니다. 도감은 임시관청이라고 했었죠. 원래 없었던 거라고 했었죠. 전과 민은 뭐냐면요. 전은 토지요, 민은 백성인데 나라가 통제력을 잃게 되면은 기득권들이 아무 눈치도 안 보고 그냥 있는 재산 없는 재산을 그냥 막 긁어 모으거든요. 그때 재산 중에 양대 재산이 뭐라고 했었죠? 부동산은 토지요, 동산은 자동차 아니죠. 그때는 뭐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토지를 불법적으로 막 뺏어오고요. 일반 농민들을 노비화시키는 게 막 비일비재했었단 말이에요. 그거 재판하는 겁니다. 그거 재판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여기서 멋진 말을 합니다. 내 기한을 줄게. 기한을 주는데 서울은 15일 이내, 지방은 40일 이내에 스스로 자백을 한다면은 내가 이거를 덮고 넘어가겠다. 근데 그때까지도 말하지 않다가 적발되면은 그땐 뒤질 줄 알아라. 되게 화끈하고 후려한 말을 합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전면면적도감. 그래서 토지하고 불법적으로 약탈했었던 토지하고 백성들을 되돌려주면서 백성들이 완전 환호했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런 말을 했대요. 성인이 등장했다는 말을 했다라고 해요. 성인 등장했다. 그만큼 되게 신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개혁은 혼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왕이 누구랑 정치해야 된다고? 무시냐 문신이냐? 문신이잖아요. 문신 만드는 공장이 뭐라고요? 역시 학교죠. 학교를 만들어야지만 걔들이 양산이 될 거란 말이에요. 성균관을 다시 강화시킵니다. 다시 한번 만들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정책이 이때 있었던 제일 큰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국민왕 때 신진사대부가 대거 양성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국민왕의 개혁의 지지세력이 됐는데 역설적으로 이때 만들어진 신진사대부들이 국민왕이 죽고 난 뒤에는 얘들이 개혁의 주체가 되거든요. 얘들이 고려를 멸망시켰다는 게 그게 또 역설적인 면이에요. 자, 요거 키워드는요. 이색을 성균관 대사상으로 삼았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대사상은 총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색을 총장으로 삼아갖고 성균관을 맡겼다라는 건데 이때 이색 제자들이 신진사대부의 그룹이 되는 겁니다. 이때 정몽주와 정도전, 양정이 등장하게 돼요. 이 학교를 통해서. 역설적이지.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려를 멸망시킬 때,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할 때 가장 주인공 역할하는 이성계, 최영, 정두전, 정몽주가 다 이때 나타나 국민왕 때. 국민왕을 지켜주던 무신 두 명과 문신 두 명이었었는데 역설적으로 얘들이 고려를 멸망시키는 주체가 됐다는 건 이거는 정말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그 되게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국민왕은 전혀 예측도 못했겠죠. 자, 그럼 신돈도 권력을 갖고 나서 취하고 난 뒤에 좀 타락을 했는가? 결국은 탄핵받아 수원으로 유배갔다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치한 기구가 자제위라는 건데요. 명문가의 자제들을, 위라는 것은 원래 그 군사기구 같은 데 쓰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얘들을 숙직시키면서 일종의 왕을 숙이시키는 기구로 만든 거였었어요. 근데 조선시대 사가들은 국민왕이 어린 꽃미남 남자들을 데리고 그 동성애를 했다라고 이제 그 글을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마지막으로 뭔가 시도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민왕이 여기서 이제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요. 국민왕은 왕이잖아요. 뭐 개인으로서는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하나의 제도란 말이에요. 본인이 왕이면은 해야 되는 큰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후손을 양산해야 되거든. 노국 대장공주가 또 애를 낳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노국 대장공주가 죽고 난 뒤에는 여자를 취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나 봐요. 별로 없었나 봐. 그래서 애가 없었어요. 애가. 여자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때 유일하게 낳았었던 애가 누가 있었냐면은 신돈하고 기억할 때 신돈의 집에 이제 자주 놀러 갔었거든요. 그 궁궐 바깥에 사가에 놀러 갔었단 말이에요. 신돈 집에 놀러 갔는데 신돈 집에 노비 중에 노국 대장공주랑 똑같이 생긴 여자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여자만 품었었대. 그 여자를 품어갖고 그 여자가 나중에 낳았다라는 왕이 이제 우왕이거든요. 우왕. 그거 외에는 없었단 말이야. 근데 우왕을 자기 아들이라고 대놓고 막 이렇게 후계자 수업시키고 키우지도 않았어요. 되게 모호한 행동을 보이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고 얘들한테 자기 그 왕은 왕비가 죽으면 왕비를 다시 세우고 합니다. 자기 왕비들을 겁탈하게 시켜요. 후궁 말고 왕비들도 몇이 있는데 자제위 젊은 애들하고 잠자리를 하라고 하니까 몇몇 왕비들은 자기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한 왕비는 받아들입니다. 그거를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안 받아들이면은 가서 강제로 겁탈시킵니다. 쟤들한테. 그 원간섭기 이후에 왕들은 약간 그 또라이 기질들이 좀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그 이 자제위의 젊은 친구가 함께 동침했었던 왕비한테서 잉태 소식이 들려와요. 잉태 소식이 들려오니까는 국민왕이 이걸 어떤 환관이 최만생이라는 환관이 알려주거든요. 환관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아 그래? 이 소식을 누가고 누가 알고 있냐? 그랬더니 아 저하고 그 해당 당사자인 홍윤이라는 그 자제위 자제랑 그리고 전화 이렇게 딱 셋이 합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왕이 자기 아들로 만들려고 이 둘을 죽이려 했었습니다. 이게 알려지면서 이 둘이 오히려 국민왕을 죽이면서 국민왕 시대가 그걸로 끝나게 돼요. 이게 자제위 사건입니다. 홍윤, 최만세 같은 사람들 국민왕을 시해합니다. 그리고 국민왕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국민왕 때 국제정세가 원명교책이다. 원명교책이란 단어가 나와도 국민왕 시기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것 때문에 홍건정 얘기도 했었죠. 이 원명교책이 시기 때 요동이 무주공산이었었어요. 잠시지만 그래서 요동을 한 세 차례 정도 여기 공략했습니다. 그중에 그 충렬왕 때 동령부를 국내에서 철수시켰다 그랬잖아요. 동령부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요동 지역에 가 있었거든. 그 요동 지역을 관할하는 기구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까지 점령을 했었어요. 이때 점령한 사람이 이성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한 거에 대해서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그게 있거든요. 너 이때도 잘했으면서 그때는 안 된다고. 뭐야?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되는 거야? 너무 안 맞잖아 말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때도 점령했다가 그 유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싸워서 이기는 거랑 그걸 유지하는 거랑은 개념이 다르거든요. 싸워서 이길 수 있어도 유지하는 거는 또 그 이상의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잠깐 점령했다가 바로 철수했었거든. 오히려 그 경험이 아 저거는 해봐야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 경험이 됐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동령부를 공략한 적도 있었다. 자, 그리고 국민왕 아들 우왕이 왕이 되는데요. 국민왕이 죽고 나서 국민왕 후계자로 누굴 세워야 될까 다시 신하들 간에 이제 논의가 생겼는데 고려는 형제 상속이 되게 많거든요. 다른 형제 중에서 고민을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인님이 재빠르게 있잖아요. 국민왕 아들이 있는데
왜 다른 데 찾냐 해갖고 우왕을 왕으로 세웁니다. 우왕을 왕으로 세우면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권력을 독점하게 됩니다. 이인임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권문 세족들이 다시 바로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다시 친원 정책을 피기도 합니다. 이미 망해가는 나라인데 친원 정책을 피기도 해요. 친원 정책을 펴자 이게 강력 반발하는 게 그 신진사대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친명파들인데 아주 강하게 반발하게 돼요. 그래서 정치권 내부에 어떤 대립구도가 소용돌이치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국민왕과 우왕 때 왜구 침입이 극성기였었는데 대표적인 전투들이 우왕 때 있었어요. 우왕 때 대표적인 게 홍산전투, 진포대첩, 황산대첩 같은 게 있습니다. 홍산전투가 최영이 했었던 거고요. 충청남도 부여입니다. 금강 지역입니다. 진포대첩은 그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화약무기를 사용했었던 거예요. 최무선이 최초로 화약무기를 사용했다. 자, 외놈들은 수법이 그거였었어요. 그 배 타고 와서 주로 세금 같은 건 배를 나르거든요. 그 세금선을 약탈해갖고 이제 가는 거였었거든요. 세금선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제 해안선에 상륙해갖고 해안가를 약탈하고 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재빠르게 내렸다가 재빠르게 타는 신속함이 생명이었었어요, 걔들은. 그래서 배를 맞대어 놓고 마치 그걸 다리처럼 만들어갖고 우르르 빠졌다 우르르 들어왔다 이렇게 하겠거든요. 거기에 화약이라는 무기가 아주 적절하게 사용이 된 겁니다. 화약을 던져갖고 불을 질러버리니까 이게 한 번에 같이 불탔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배를 불지릅니다. 한 500여 척 가까운 배들을 이제 불질러 가라앉힙니다. 그래서 이거 이후에 배를 타지 못한 애들이 오히려 내륙으로 들어와갖고 있잖아요. 이때 이후에 충청, 경상, 전라를 돌면서 내륙으로까지 왜구들의 활동이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그 내륙으로까지 확대가 됐었는데 그중에 가장 유명했었던 왜구 장수 중에 하나가 누가 있었냐면 아지발도라는 애가 있었거든요. 그 아지발도라는 애를 잡으러 이거 이후에 잡으러 간 게 이성기였었어요. 이성기 갔었던 게 황산인데 황산이 남원입니다. 남원. 거기에 가서 아지발도라는 장수를 이제 맞붙어갖고 사살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공포 대상이었었고요. 그리고 왜군들한테는 구심점 역할을 했었는데 얘 죽으면서 이제 왜구가 크게 꺾였다라고 합니다. 아지발도 할 때 아지라는 것은 악이란 뜻이고요. 발도라는 것은 바투라는 몽고어인데 바투는 장수란 뜻입니다. 악이 장수라는 건데 소년 장수라는 건데 실제 소년일 수도 있고요. 외모가 그랬다는 뜻일 수도 있고 그래요. 사살합니다. 자, 이거 헷갈릴 것 같으면요. 진포는 진짜 싸움입니다. 화약까지 썼으니까 진짜 큰 싸움이었어요. 황산은 이성계 나중에 왕 되잖아요. 황제 되잖아, 황제. 왕 되잖아. 그러니까 황산이 이성계였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왕 때 있잖아요. 우왕 때 명나라가 결국은 건국하고 난 뒤에 우리한테 뻘짓을 하는데요. 야, 너 임마 이제 중원은 내 차지야. 주원장이 홍건적 출신의 주원장이 지가 이제 원나라를 제압하고 중원 차지하고 난 뒤에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해온 거예요. 야, 원나라가 다스리던 땅은 자연스럽게 내 거 맞지? 그러니까 니네 그 엄마 있잖아. 니네 국경은 여기더만, 천리산성이 니네 국경이더만, 여기를 쌍성총감으로 공략해갖고 이거를 국민왕이 이 땅을 얻었던 거거든요. 천리산성 이북 지역을. 이거 내놔. 이거 원래 원나라 거였었잖아. 이거 내가 가져갈게. 여기다가 쌍성총감부 대신에 다시 천령위라는 군사기구를 설치한다고 일방적으로 통고를 한 겁니다. 이 얘기 듣고 사람들이 이제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명나라하고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조심스럽게 이거는 너무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대립했었는데 당시 실권자였었던 최영 그리고 우왕이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요동정벌에 나서게 돼요. 최영이 지금 말하면 약간 진짜 군인 같은 사람인데요. 욕심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사심이 크지 않은 사람이고 나이가 60이 넘 이때 이미 60이 넘은 상태에서 출전했었던 거거든. 60이 넘었는데 60이 넘은 나이로도 60이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80 넘은 거거든. 60이 넘은 나이에서도 선봉에 섭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게 군인의 표상을 되게 잘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성계한테 최영이 죽을 때 개성의 백성들이 그렇게 슬퍼했답니다. 이성계에 대한 반감이 되게 컸었대요. 최영 장군 죽였다 해서. 그러니까 민심도 되게 잘 따랐던 것 같고 그래 진짜 군인으로서 참군인 역할 같은 거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러설 줄 약간 모르는 겁니다. 전쟁을 겁내는 사람이 아니었었다고. 그래서 명나라국까지 전쟁을 한 건데 이거는 좀 무모했다라는 말도 있고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해볼 만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자, 요동정벌에 나서는데 이성계가 이제 반대축이 된 겁니다. 무모하다. 아, 무모하다 하면서 내세운 게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안 되는 소가 대를 공격하는 것은 작은 것이 큰 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아, 이것도 문제고 그리고 장마철에 군사를 동원하는 것은 전염병이 돌 수도 있고 활의 악효가 녹아갖고 군사기구를 제대로 쓸 수가 없다. 그리고 남쪽의 왜구가 다시 창궐하게 될 수 있다. 군대가 위로 가면 얘기를 합니다. 장마철은 우리만 장마철인가? 쟤들은 장마 아니야? 똑같은 조건이지 않냐? 그리고 왜구가 창궐하는 것은 지금 5만의 군대가 가있지만은 밑에 군대를 모아갖고 왜구 담당할 정도의 군대 여력은 남겨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가 대를 친다는 것도 사실 명나라가 지금 원나라하고 전쟁 중이기 때문에 원나라가 지금 북원으로 쫓겨가고 작아졌지만은 아직 걔들하고 갈등 중이기 때문에 군사력을 총동원해갖고 고려를 치는 게 과연 가능했을까? 일단 선점하고 요동은 약간 무주공산 같은 성격도 있으니까 원나라랑 싸우다 보니까는 명나라가 거기 재빨리 역참을 설치해갖고 먼저 선점하긴 했지만은 여전히 무주공산 같은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선점하고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면은 일종의 전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고요. 관심을 되게 많이 갖는 부분이죠, 이게. 위화도 해군이. 자,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요동을 차지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라고 하고요. 현실적으로는 이게 이제 조선을 건국하는 이제 직접적인 길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드라마든 사극이든 소설이든 뭐든 간에 나올 때마다 항상 중심적으로 다뤄지는 부분이다. 위화도 해군. 자, 1388년인데요. 88올림픽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때 있었던 거예요. 자, 요거 이후에 신진세대부가 집권하게 됩니다. 자, 우왕을 폐위시키고요. 우왕이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라 신돈의 아들이다라는 왕은 명분으로 폐위시키는데 우왕의 아들이 또 왕이 됐단 말이야. 이거 되게 웃긴 거잖아요. 이런 사태 때문에 여기서 틈이 자꾸 갈라지게 돼요. 신진세대부 사이에서도. 자, 그리고요. 왜구 정벌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왜구의 근거지였었던 대마도를 정벌하자 이제 왜구가 정말 뜸해집니다. 박이가 대마도 정벌했던 게 요 시기였었어요. 그리고 창왕을 폐위할 것이냐 둘 것이냐를 두고 결국은 신진세대부가 명확하게 갈라지게 돼요. 폐가 입진을 두고 거짓을 폐하고 진짜를 세운다. 이거는 신돈의 자식들이니까 이걸 폐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걸 두고 온건파, 이색과 정몽주 일당과 스승님이었던 이색과 그리고 친구이자 동지였었던 정몽주하고 정두전은 명확하게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혁명파로. 자, 그럼 결국은 폐위합니다. 아, 폐위하고 공량왕이라는 게 집권하게 되는데 야, 이거 왕들이 이래요. 마지막 네 명의 왕을 공우창공이라고 하는데 공우창공 이거는 이름이야. 우왕, 철수왕, 영의왕 그런 뜻입니다. 이름 붙인 거예요. 이거는 공손하게 양의한 왕이라는 겁니다. 왕 이름을 이따위로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왕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이 시기예요. 여기는 끝난 겁니다 이미. 자, 이때 과전법 성립시키고요. 과전법은 이 토지 주는 제도는 관료들의 봉급 같은 건데요. 관료들의 경제적인 기반을 먼저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되게 독특하죠. 나라 세울 때는 나라를 먼저 만들고 관료를 충원하고 난 뒤에 애들한테 맞는 봉급제들 만드는 게 원칙인데 이게 먼저 나온단 말이야. 이미 다 끝났단 얘기예요. 얘들이 권력을 다 지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봉급제도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야 조선이라는 나라에 취업할래 안 할래? 돈 많아 인마 우리 할래 안 할래?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이미 다 끝난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조선이 이제 건국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고려 시대를 마쳤습니다.